여기는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와, 차 엄청 많네요. 지난달에 했었던 오토살롱보다 차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조그만 행사인가 했는데 아닙니다. 엄청 큰 행사거든요. 어떤 행사냐면 보시면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라고 써있죠. 여기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라는 곳인데 여기 10월 6일 금요일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한답니다. 엑스포. 와, 요거 밤에 보면 되게 반짝거리고 이쁘겠다. 아니 근데 뭐지, 푸드트럭이 이렇게 쌌나? 한강만 가도 푸드트럭 엄청 비싼데 떡볶이 4,000원, 순대떡볶이 6,000원, 타코야키 5,000원, 후라이드 대짜가 14,000원. 서울은 거의 일단 기본적으로 타코야키만 해도 8,000원, 9,000원, 만원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무조건. 지금 햇빛이 나는데 너무 뜨겁죠. 저 지금 긴팔 입었잖아요. 약간 바람이 시원한 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날씨 진짜 좋네요. 요번 연휴 때 여기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뭐 가수 공연한다 그랬거든요. 누가 온다 그랬는데 누가 온다 그랬더라?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모빌리티 쇼와 비슷한데 휘발유가 아닌 전기, 대부분 e모빌리티니까 미래에 탈 것들. 이렇게 전기 자동차, 작은 전기 자동차들 있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런 스쿠터, 전기 스쿠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전기 바이크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전기로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전기 탈 것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그쪽 관련 어떤 뭐 업체나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 부지 뭐 이런 데가 커서 거기서 탈만해서 이동수단 할 수 있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거의 업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HD 뭐 어떤 거에 관련된 곳이에요? 주력은 지금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 네. 보이시면 이 공장이 완성이 되면 네. 환경부 차량까지 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인증까지 맞춰놓은 상품입니다. 저희가 올해 주력으로 했던 제품은 타보다 2. 요거는 뭐에 관련된 거 쓰이는 거예요? 이건 다 농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력이 농업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경운기 대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경운기보다 힘이 조금 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왔다 갔다 뭐 짐 싣고 댕기고 탭이나 뭐 그런 것들 싣고 댕길 때 쓰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타보다비 8사고 그리고 보조가 있는 제품. 보조금? 네,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셨으면 전부 보조금을 주세요. 올해 기준으로 400만원이었고 요거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830만원. 얘는 이제 550만원.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 여성친화형 사업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200km까지는 실 수가 있어요. 네, 펌프도 가능하고. 이렇게 편하게 올렸다 내렸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요하겠다. 속도는 대신에 낮습니다. 15km 이하. 시골에서 빨리 달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빨리 달리면 위험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나갈 거가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팔리고. 요게 이름이 타보다 2 네. 농업용 동력 운반차. 네. 요건 타보다 B830. 타보다 B830. 요 두 가지가 베스트셀러인가 봐요. 네. 얘네들은 번호판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차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는 그런 쪽.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이게. 시동을 풀면 무조건 돌아가게 되죠. 왜냐면 이제 천천히 간다 조심해라. 아, 이거 저속경보등. 시골 어르신 분들이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아. 그래서 이름도 마실이에요. 아, 그래서 이름이 마실이에요? 마실. 아, 그러네. 진짜 이름이 마실이네. 이게 자동 브레이크라서 네. 지금 저희 시동을 켤 수는 없는데
이거를 가다가 놀라셨을 때 가끔 땡겨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거를 놓으면 멈춥니다. 아, 놓으면 그냥 멈추는 네, 거구나. 너 손을 넣어버리면 멈추는.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저는 할머니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안 계시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계시면 하나 사다 드리고 싶다. 이제 이동하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지팡이 짚고 맨날 다닐 수 없잖아. 어디 동네 먼 데까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 마을회관 놀러 다니기 전에. 아, 그럴 때 딱 타고 다니면 좋겠다. 아, 저 나는 아니 전라도 분들 저기 다 모여 계신 줄 알았어. 근데 장윤정이 오늘 좀 이따 온답니다. 아니 어제는 그 BMW 행사 갔다 오시고 또 여기 영상까지 또 오시네. 아, 피곤해 죽겠다. 스케줄이 이게 사람이 사는 스케줄이 아니네. 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전기 이륜차랑 농업용 공격 운반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륜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4륜도로 돼 있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랑 이제 어르신들이 운행 가능하신 4륜용 일반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주력 타겟층 자체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라서 시골에서 주로 타고 이제 마실용으로 많이 타고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게 저는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남아시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 개발한 차량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5인용 탑승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차 말고 다른 모델은 7인용, 8인용까지도 탑승 가능한 모델로 생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5명이나 타요? 아 그러네! 뒤에도 있구나. 이렇게구나. 네, 우선 뒤에 총 4분이 탑승 가능하시고요. 그 네. 앞에는 또 운전자분이 탑승 가능하세요. 그리고 8인용 같은 경우에는 또 뒷자리에 또 3명, 3명, 앞에 2명 이렇게 앉게끔 만들어진 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가면은 주로 많이 타시는 툭툭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툭툭이 제품이 이제 매연을 많이 내뿜는다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전기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최고 속도 70km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거리는 100km 이상 가는 걸로. 한 번 충전에 100km? 네, 한 번 충전에 100km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여기로 하는 건가 보다. 네,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지금 충전기를 저희가 따로 드리면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한국에선 220V지만 해외 나가면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또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은 없는 거예요? 네, 이 차량 같은 방울이.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툭툭이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없듯이 아, 맞다 맞다. 네, 저희도 이제 더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문을 다 없애고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주력 제품 중에 하나로 D202AW라는 농기계 모델입니다. 바퀴가 4개로 3륜보다 조금 더 안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재함이 낮아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물건 상하차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일반 경운기 대체 모델도 맞지만 저희가 운송수단으로 면허증 없이 농기계 운전 가능하신 분은 운전 가능한 제품입니다. 농기계이기 때문에 번호판이나 이런 면허증은 따로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일반 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쉽게 5분 내로 다 운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커다란 물류창고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이렇게 짐 잠깐 싣고 왔다 갔다 해서 타도 되겠다. 네, 그죠. 저희가 물류창고에도 네. 지금 여기 물류창고에서는 이제 사실 네. 캐노피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캐노피를 떼고 나가는 모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실제로 공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때 쓰시면 되겠다. 네, 그리고 짐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km까지는 충분히 실어서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부품들을 실어 나를 때도 충분히 운행 가능한 제품입니다.
정신도 여기 행사 와서 지금 숙제하고 있으니까 저도 숙제하러 가야죠. 여기는 어떤 업체예요? 아, 저희는 여성 차량 다목적 소형전기 운반차를 생산하고 있는 로엘 SM이라는 업체입니다. 여성 친화 다목적 소형전기 운반차라고 써 있는데 네. 그러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 좀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기계가 조금 남성분들보다는 어렵잖아요. 고령의 여성 영농인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이 강점이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차들인가요? 저희는 카르고이 2.0 A라는 이 모델이 지금 가장 많이 찾아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영업용 전기 운반차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성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가 있어서 가장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이제 4개가 달려있는 4륜인데요. 4륜구동 방식을 채택한 제품인데 운전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손, 발 사용이 없이 두 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좀 가까이 보시면 핸들 타입 오토바이 핸들 방식인데요. 이게 전원을 켜고 브레이크, 왼손이 브레이크고 오른쪽이 이제 구동할 수 있는 트러트레버인데요. 땡기기만 하면 이제 전진, 또 땡기기만 하면 후진. 이 간단한 조직으로 인해서 제품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의 경험이 한 번도 없던 고령의 여자분들도 이용하시기가 매우 쉽다. 예,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국내 기술로 자체 생산되어지는 순수 국산 제품이라서 쓰시는 내내 사후관리에 대한 염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전동차들 가운데 보험 가입이 되는 모델이 거의 없거든요. 잘 없는데 이 제품은 특히나 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혹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기본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덤프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지금 리모컨으로 작동하고 네, 있는 거는 자동으로 네. 시골에서 간혹가다 탭이나 이런 흙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 덤프의 기능에 니즈가 있으시거든요. 저희 이제 오토로 리모컨만 누르면 200km 또는 300km를 상차하고도 덤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힘없는 여성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쓰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출발 되게 이제 부드럽게 되어지고 또 사륜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덕도 올라가다가 이제 밀림 방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갖춰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쓰시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전동인 게 되게 좋다.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야? 진짜 저 학생들이 만든 건가? 와, 춤 제일 잘 추는데? 저 정도 비주얼이면 아이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지베이션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로서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요. 여기 저희 주력 모델로는 이제 타우러스 ES 듀얼 모델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제 앞에와 뒤에 구동 방식을 가진 일반적인 스쿠터들과 다르게 미드 모터와 후륜 모터를 벨트로 묶어서 같이 굴러가는 듀얼 모터 방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듀얼들이 연비가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드 모터와 후륜 모터를 벨트로 엮어가지고 불필요한 손실을 많이 줄여서 연비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다른 듀얼 구동과는 다르게 이제 앞에 뒤에가 아닌 중앙과 미드 모터 방식이라서 연비와 이제 출력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입니다. 이쪽 보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배터리 소화팩이라는 거를 이제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이즈가 총 3종이 있게 되고 스프링쿨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진압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시면은 저희 소화팩 관련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진압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배터리가 과열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배터리가 과열되게 되면 소화팩이 네,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소화팩이 이걸 감지해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초기 진압 목표로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타 회사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시골 그러면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할아버지들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우리 경운기 몰고 다니시고 했었던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다 이런 전기 제품들로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참 보면서 되게 놀랐고 제품도 되게 많고 와 이런 기능까지 있어? 할 정도로 기능도 되게 많고 아니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서 봐보세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전기 바이크? 아 저거 너무 멋있어. 되게 색다른 경험이고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갑니다.